안녕하세요. 트럼프 선생님 이건영입니다. 오늘은 텅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텅깅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일반적인 텅깅, 그 다음에 레가토 텅깅, 그 다음에 스타카토 텅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티큘레이션이라죠. 이 발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호흡을 뱉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에서 또 파생되는 게 더블 텅깅, 그 다음에 트리플 텅깅이에요. 그 다음에 싱글 텅깅이 있고, 이 싱글 텅깅을 빠른 속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더블 텅깅하고 트리플 텅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 빠른 연주 기법을 위해서 트리플 텅깅과 더블 텅깅을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텅깅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는 발음을 보통 2라고 하잖아요. 2. 그냥 일반적인 텅깅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냥 레귤러 텅깅. 그냥 보통의 텅깅 할 때 2라고 하잖아요. 2. 2. 2. 2. 2. 자, 발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티큘레이션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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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절대 이 소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T, U 발음이 투잖아요. 요 뒤에다 T를 하나 더 붙이시면 안 됩니다. T, U, T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음이? 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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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툿.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와 함께 따라 해보세요. 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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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툿.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일단 호흡이 멈추고, 그다음에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된 소리 발음을 하려면은 혀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투, 유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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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발음을 하면은 혀에 힘도 안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릴렉스가 돼요. 호흡도 안 끊기고 자연스럽게 후, 후, 후 나가기 때문에 호흡도 안 끊겨요. 그래서 절대 주의할 점, 레귤러 텅깅 할 때, 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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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툿 하시면 안 됩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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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그리고 여기서 레가토 텅깅은 T 발음을 T, 영어의 T, 알파벳 T를 D로 바꾸거나 R로 바꾸시면 됩니다. 혹은 L로. 그래서 두, 루, 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레가토 텅깅. 그래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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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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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신한테 맞는, 자신이 하기에 발음하기에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두, 두, 루, 루, 두, 두, 루, 루. 그다음에 스타카토. 스타카토 텅깅은 레귤러 텅깅에서 짧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투, 투. 여기서 이거를 단지 길이만 줄여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발음을 더 세게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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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여기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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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거예요. 자, 이걸 한번 악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기본적인 레귤러 텅깅입니다. 그쵸? 호흡은 절대 멈추는 거 아니에요. 호흡을 멈추거나 그러면은 혀에 힘이 들어가져요. 그 만약에 자신이 첫 텅깅하는데 문제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한 가지 방법에 고칠 수 있는 이 혀를 위 천장에, 그러니까 이하고 그 잇몸 사이에 대고 있다가 숨을 마시고서 대고 있는 상태에서 마시고서 투 발음할 때 떼세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있으면 대고 있다가
원래 숨 마실 때 이러고 숨 쉬잖아요. 투 이러잖아요. 아, 이걸 대고 있으세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레가토 통깅. 발음만 바꾸면 돼요. 똑같아요. 투 한 거에서 발음만 바꾸시면 돼요. 주의할 점. 레가토 통깅 한다고 해서 혀의 반응 속도가 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가토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두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두 하려면은 투 했을 때랑 똑같이 해야 돼요. 발음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두두 이래야지 두두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느린 거 한다 해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카토 텅깅. 스타카토는 아까 말씀드렸죠. 레귤러 텅깅에서 길이만 짧게 하면 된다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부터는 잘못된 방법, 잘못된 연습법, 잘못된 텅깅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UT. 이거는 뭐 레귤러 텅깅을 하던 레가토 텅깅을 하던 뭐 스타카토 텅깅을 하던 다 똑같아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냥 레귤러 텅깅 한 거하고 레귤러 텅깅의 그 잘못된 예시, 그 다음에 레가토 텅깅의 잘못된 예시, 그 다음에 스타카토의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텅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더블 텅깅과 트리플 텅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블 텅깅하고 트리플 텅깅은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는 아르방 교칙본이에요. 아르방 교칙본에 보면은 더블 텅깅하고 트리플 텅깅 섹션이 있어요. 번호가 연습 번호가 70번 땐가 그럴 거예요. 60몇 번에서부터 70몇 번까지일 거예요. 거기가 더블 텅깅 세션이에요. 거기를 자 아르방 책이 두껍잖아요. 그만큼만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면은 한 세네 페이지 될 거예요. 세네 장 정도 될 거예요. 그것만 복사해서 갖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아르방을 전체 다안 갖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절대 빨리 연습하실 필요 없어요. 발음이 중요해요. 더블 텅깅과 트리플 텅깅. 더블 텅깅은 T, K 발음이 들려야 돼요. 투, 쿠, 투, 쿠, 투, 쿠, 투, 쿠. 이게 들려야 돼요. 일단 더블 텅깅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투, 쿠, 투, 쿠.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되게 조금 뭐랄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했을 때안 무너져요. 천천히 일단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발음만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하면 되게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투쿠 투쿠 하면서 턱이 엄청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자, 연습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천천히 해가지고 메트로놈 템포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이거만큼 빠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더잘 되면 또 올리는 거예요. 좀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에서 자꾸 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발음이 중요해요. 방법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이래요. 그리고 트리플. 트리플도 똑같아요. 투, 투, 쿠. 투, 쿠, 투, 투, 쿠. 투, 투, 쿠. 이게 D를 U로 하든지 A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투, 투, 쿠가 편하면 이걸로 하시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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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이게 편하시면 이걸로 하시고, 토, 토, 코. 이게 편하시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투투쿠라니까. 투투쿠. 투투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에튜드 그 아르방 교집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만약에 뭐 60번부터 70번까지다. 그럼 60부터 70번까지 쭉 하세요. 천천히 템포로. 잘 된다. 그럼 한 5나 메트로놈 템포 5나 뭐 10을 올리세요. 그다음 하세요. 쭉 연습을 또. 잘 된다. 그럼 또 올려서 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으로. 그럼 한달 안에 된다고 저는 장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굳이 악기로만 할 필요 없어요. 연습을. 만일에 학생이시거나 어쨌건 악기를 안 갖고 있어.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집에 가는 길이야. 그냥 걸어가는 길이야. 그럴 때도 그냥 발음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발음만 연습하셔도 돼요. 훨씬 도움이 돼요. 모처럼 이게 하여튼 뭐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사항이나 뭐 있으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또 뵙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